루마의 일상 생각 미스터 트롯 영웅 임영웅 진짜 영웅으로 보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영웅 정동원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초 시작하여 이번 주까지 3개월 반에 걸쳐 진행하며 아내를 포함하여 나름 많은 국민들을 그동안 매주 목요일 밤이면 심장을 요동치게 했던 미스터 트롯이 어젯밤 드디어 막을 내렸다. 그동안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차 안에서 아내가 평소 듣던 일반 음악 방송 대신 유튜브를 통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출연 가수들의 노래와 사연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꼈던 프로그램이다. 나는 중간중간에 보았지만 볼 때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 보기 힘들 정도로 그때마다 아 하는 탄성과 함께 아내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는 칭찬을 연달아 했고 그런 그 감동을 종종 즐겼던 미스터 트롯이었다. 원래는 지난 목요일에 최종 우승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심사 과정에 포함된 실시간 대국민 투표에 700만 건 이상 문자가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생겨 결국 당일날 발표를 못하는 방송 사고를 내고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했었는데 그 사이 기다림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증하여 어제 토요일 밤 긴급 생방송을 편성하여 전격적으로 방송한 것을 어제는 시골에 다녀오느라 몸이 피곤하여 그냥 자느라고 몰랐고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방송을 찾아본 것이다. 가수들의 경연을 보는 동안에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을 정도였지만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는 동안에도 김성주 MC의 노련한 동간에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최종 우승자 미스터 트롯치는 임영웅이었는데 그 순간 동시 시청자 수는 약 8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대략 5명 중 1명 정도가 본 것이다. 최종 우승자로 발표된 순간 임영웅은 조용한 탄성과 함께 잠시 눈을 질끈 감고 있다가 얼굴이 감격의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코로나19 관계로 일반 관중이 없는 무관중 방송이었지만 특별히 초대된 가족, 어머니와 외할머니 또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와 감격의 박수를 쳤다. 아내의 박수 소리에 졸고 있던 루마는 깜짝 놀랐고 아내는 연이어 휴지로 눈물을 닦고 나도 가슴이 뭉클 살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임영웅, 현재 나이 30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특히 경연 중간에 이제는 한 여자의 영웅이고 싶다며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를 때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눈물로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불러주셨다고 하는 노래 배신자도 새삼스럽게 들렸다. 한때 생활이 어려워 각종 알바에 군 고구마까지 팔아가며 노래를 불렀다는 과거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었다. 특히 결승전을 하던 날은 아버지의 기일이었다며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선물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히는 장면에서 찐한 감정이 더했다. 또한 비록 진선미에는 못 들고 결승전 경쟁자 7명 중 5등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경쟁자를 물리쳤고 자신을 빼고 한참 형들, 삼촌격인 경쟁자들, 그리고 가수 경력도 상당히 앞선 쟁쟁한 멤버들과 당당하게 대결했던 2007년생 13살의 정동원. 이번 결승전이 자정을 넘기도록 방송을 하게 되는 바람에 미성년자 심야 방송 출연 논란도 일으켰고, 어릴 때 가정사정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작년에 드디어 가수로 데뷔를 하였으며, 이번 대회 중간인 지난 2월 중순에 아버지 같던 버팀목,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딛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정동원.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해맑고 당돌한 모습으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정동원. 내가 보기에 그랬던 정동원은 최종 우승자 임영웅 못지않은 작은 영웅이라고 본다. 때론 단체로 팀을 이루고, 때론 흥미진진한 맞대결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고, 발음 하나하나까지 온갖 정성을 다하던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동작들, 경연대회 방식으로 치르다 보니 기성 가수들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진한 감동과 짜릿함, 눈시울을 적시는 그 여운은 아마도 상당히 오래 갈것 같다. 모든 출연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좋은 노래, 좋은 감동, 계속 이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